갓 올린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다치 올랐습니다. 한선교 대표가 당대표를 맡게 돼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제 잡음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와주신 강원동 여러분 안녕하시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잡음이라고 하는 건데 최준영 변호사님 네.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쳤지만 그 말이 정말로 무색하게 불법이다, 해산하라라는 강한 항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잡고 대의를 가지고 한 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분은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돌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불법 정당이다. 해산하고 집에 가시라라고 해서 예. 해프닝을 일으켰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아시다시피 이른바 4+1의 어떤 그 테스트랙에 따르는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의 저 개편에 따라서 한마디로 장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멍군 하면서 미래한국당을 내놨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꼼수다라고 하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정당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도적으로 허용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 안정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당으로서도 이와 같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갈지 빨리 어떤 제도적 안정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